예, 반갑습니다. 저는 조민수라고 합니다. 우리 그 관리사 자격증 시험을 위해서 2차에 포함되어져 있는 관계법조를 맡고 있습니다. 일단 재소개하겠습니다. 저는 조민수입니다.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의 2차에 포함이 되어져 있는 주택관계법규란 과목을 가지고 제가 강의합니다. 관계법규다랍니다. 주택관리와 관계 있는 법규죠. 그래서 요 과목을 맡아서 합니다. 근데 일단 먼저 저희는요, 2차 시험은 일단 15월달 초순 또는요, 9월달 말경에 시험 봅니다. 시험 보기 때문에 우리가 포함되어 있는 1차, 요 1차 시험에 합격을 하신 분들에 한해서 2차 시험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일단은 공부의 주안점은요, 1차 중심으로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1차에 있는 민법 아주 양이 많죠. 그 다음에 회계원리라고 하는 과목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개론이라는 과목이 있죠. 요세 과목을 열심히 하셔가지고 합격하시면 2차를 볼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 1차는요, 7월달 중순에 보죠. 그래서 1차를 붙고 이제 하시면 2차에 보시면 관계법규뿐 아니고 주택관리 실무입니다. 관리 실무란 과목이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두 과목인데요. 역시 각기 마음 문제가 나옵니다. 그런데 1차를 보시고 나서 7월 달부터 바로 2차에 오신다 하면 조금 힘들 수 있어요. 힘들다. 힘드니까요. 지금 전반기입니다. 11월, 12월 과정 또는 1, 2월 달요 정도까지는 1차, 2차를 동시에 같이 준비를 좀 해보시고 나서 그 다음에 1차 집중은 이후 시간 많습니다. 그 다음에 7월 달 가서 1차 합격하시면 그때부터 이제 9월까지 해서 2차를 집중해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전반기에 좀 힘드셔도 우리 2차에 포함되어져 있는 관계법규와 관리실무 요두 과목을 조금씩 보아놓으셔야 여러분들이 나중에 1차 합격하시면 편리합니다. 그러니까 조금 힘드셔도 한번 정도 과정은 2차를 좀 봐주십시오. 봐주시면서 어떤 법규가 있고 어떤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자, 또 이렇게 대충 법의 구성과 체계와 흐름은 또 용어에 대한 정의는 대충 파악을 해놓으시면 나중에 편리하시니까 그런 부분 아시고 전반기에 11월, 12월 달또 1월 달, 2월 달요 정도까지는요 한번 2차도 한번 봐주신다 이렇게 해놓으시면 편리하십니다. 그런 부분 알아주십시오. 자, 일단은 2차입니다. 2차는요 2차도 보시면 마음 문제가 나옵니다. 마음 문제가 나오는데 저 2차 시험은 특징이 있습니다. 2차 시험은요, 마음 문제가 나오지만, 마음 문제가 전체에서 26문제는 객관식에서 오지선다 시험을 봅니다. 그런데 14문제는요, 주관식이라 부르죠. 그런데 실상은 보시면 서술이 아니고 빈칸을 채우는 기입식입니다. 이 기입식인데 요렇게 틀립니다. 그래서 2차 시험은요, 암기를 해서 정확하게 서술이 아니고 기입하는 형태의 어떤 문제가 나온다. 그래서 2차는요, 명확하게 어떤 부분들은 정확하게 서술을 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한번 보시고요. 일단은 관계법규가 보시면 많습니다. 우리 주택관리와 관계에 대해서 약한 100개 이상의 어떤 법령이 있습니다. 있는데 요다 보진 않고요. 그중에서 13개 법률만 선별해서 우리 시험 과목에 명칭을 붙여서 포함을 시켜놨습니다. 그래서 요 13개 법을 보십니다. 우리 한국에서 단행 어떤 자격증 시험에서 가장 많은 어떤 법을 평가하는 것이 우리 주택관리사 관계법규가 가장 많은 법을 평가합니다. 13개나 있습니다. 첫 번째 보시면 제일 중요한 것이 일단은 주택 관리하시니까 주택이란 탄생을 위해서 만든 법률 주택법을 또 아셔야 됩니다. 첫 번째 법률 이것이 8문제가 시험에 나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관리하신다 해서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사항이 담겨 있는 공동주택관리법이란 또 법을 배우십니다. 이것은요, 이것도 8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두개 법률을 합치면 16문제 좀 많습니다. 세 번째 보시면 우리가 임대단지에 근무하십니다. 특히 민간 임대 사업자의 활성화를 위해서 만든 법률인데요. 민간 임대에 관한 법률입니다. 여기 민간 임대주택 큰 어떤 단지, 뉴스테이 등에 근무하십니다. 하시면 또 아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두 문제가 시험에 나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보시면요. 우리가 흔히들 공공임대주택, 국민 또 영구임대주택이 많이 있습니다. 있는데 이와 같이 공공임대주택을 포함한 공공분양도 포함이 되어져 있는 법률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 공공주택법입니다. 요 공공주택법이라는 법을 배우시는데 요 법도 보시면 두 개가 시험에 이렇게 나옵니다. 나오고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입니다. 자, 우리 건축물에 관해서 또 관리하십니다. 하시니까 건축물 일반적인 사항이 다 담겨 있는 건축법이란 또 법을 배우신다 합니다. 이것이 또 양이 좀 많습니다. 이것은요, 일곱 문제가 시험에 이렇게 나옵니다. 나오고요.
그 다음이 첫 번째입니다. 우리가 재개발재건축을 통해서도 단지가 많이 나옵니다. 이런 식의 단지 탄생을 또 아셔야 돼요. 그래서 재개발재건축을 포함해서 일체 다 정비사업이라 부르는데 그 사업을 위해서 만든 법률이 있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이라는 법입니다. 양이 좀 많습니다. 그런데 시험은요 두 개 나옵니다. 그래서 전체 내용 중에서 일부만 딱 선별해서 보시면 충분하게 두 개를 맞출 수 있습니다. 또 일곱 번째도 있습니다. 정비사업을 묶어서 크게 동시에 크게 합니다. 할 때 우리가 뉴타운사업이라고 부르는데 뉴타운사업의 정상적인 명칭은요. 도시재정비촉진사업입니다. 그 사업을 위해서 만든 법률 도시재정비촉진에 관한 어떤 특별법에서 재정비법도 배우십니다. 이것은 한 개밖에 시험이 나오지 않는다. 그래서 할 양이 좀 작습니다. 그래서 제가 선별하는 부분만 딱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입니다. 보시면 시설 관리하십니다. 특히 소방에 관해서 중요한 사항이 예, 앞으로 필요하십니다. 소방 활동하실 때 책임자십니다. 그러니까 소방 활동 사항이 담겨 있는 소방 기본법이라는 또 법을 배우십니다. 이것도 양이 좀 작습니다. 한 개 시험이 나옵니다. 이렇게 하시고요. 소방 그 활동할 때 소방 시설도 아셔야 돼요. 그래서 화재 예방과 소방 시설에 관한 일체 담겨 있는 소방 시설법이라는 또 법을 배우십니다. 소방 시설법 이것도 배우시는데 이것은 좀 양이 좀 됩니다. 양이 좀 많아요. 그래서 이것도 두 개 이렇게 시험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열 번째 보시면 위험이 큰 것입니다. 그래서 아주 거대한 어떤 건물들 또 큰 어떤 다리 교량 철도를 다 합쳐가지고 우리가 법적으로 시설물이라고 합니다. 시설물 일종 이종 부르는데 여기에 포함이 되어지면 또 이것들 안전관리가 또 필요하십니다. 그래서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배우십니다. 이것도 시험에 두 개 나옵니다. 그 다음에 열한 번째 대부분 단지들 승강기 시설 갖추고 있습니다. 그 안전관리를 위해서 만든 법률 승강기시설법 승강기법이라고 볼게요. 이것도 이제 시험에 두 개 이렇게 나온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12번째 보시면 법이 참 많죠. 또 나옵니다. 뭐냐면요 이제 각종 어떤 전기를 또 관리하십니다. 그래서 전기에 관한 어떤 관리사항이 담겨 있고 전기의 생산 공급 판매되는 절차도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위해서 만든 법률 전기사업법이란 요 법이 있는데요. 이것도 여러분들이 배우십니다. 이것도 시험에 두 개 나옵니다. 두 개 나와요. 그 다음에 이제 13번째 마지막 품절입니다. 우리가 공동주택 단지 말고도 기타 집합 건물에 관리하십니다. 오피스텔도 관리하시고 하는 경우 있습니다. 이럴 때인데요. 그런 식의 공동주택 외에 기타 어떤 소유권이 구분되어서 형성이 되어진 그 큰 건물들 집합 건물을 또 배우시는데 요 어떤 소유사항과 관리사항이 담겨있는 집합 건물법입니다. 이거 한 개씩입니다. 그래서 도합해서 13개 품절이 우리 과목에 포함이 되어 있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혹시나 지금 7월 달 가서 요 책을 보시는 분들은 다 보시되 예, 지금 11월 12월 달에 1차를 같이 하시는 분들은요 특히 처음 하시는 분들은 요 다 보시면 안 됩니다. 안 되고 주택법 보시고요 공동주택관리법 보시고요 건축법 요 세 개 법률입니다. 요 세 개 법률 1번 2번 5번 요 세 개 법률 위주로만 공부를 해 놓으시고 이하 설명은 제가 다 하겠지만 그것은 7월 달 가서 보셔도 됩니다. 그래서 전반기에 11, 12, 1, 2월 달 보실 때는 주택법 요거 하고요 그 다음에 공동주택관리법과 건축법 요 세 번만 가지고 일단 보완 오시면 나중에 7월 달에 1차 합의하시고 난 이후에 큰 어려움이 없으십니다. 이렇게 해서 공부하십니다. 일단 공부에 저희 조합해서 한 30강 정도를 수업을 합니다. 그래서 딱 필요한 사항만 하기 때문에 나중에 7월 달에도 요 사항만 딱 정리하시면 충분하게 한 85점 정도의 득점은 취할 수가 분명히 있습니다. 공부하시고요. 바로 수업하겠습니다. 자, 먼저 번째 주택법이란 요 법률부터 수업을 바로 책을 보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책을 예, 잘 적었습니다. 그래서 500페이지 딱 맞춰 적었습니다. 필요한 사항만 딱 나왔으니까 이건요 확대해서 많은 사항들 볼 필요 없어요. 이것만 딱 보시면 95점 정도 배점을 낼 수 있으니까 요 내용에서도 한 2분의 1만 취하시면 충분하게 75점, 80점 이상은 충분하게 널널하게 점수를 얻으십니다. 믿으십시오. 자 이제 바로 설명하겠습니다. 이제 주택법부터 볼게요. 주택법이다 합니다. 그래서 책을 보시면 10페이지부터 나옵니다. 주택법 총칙에서 나오네요. 그래서 주택법이 상당히 중요하죠. 중요하고 비중이 또 큽니다. 그런데 관리 실무에서도 요 법의 상당수 내용을 강의를 합니다. 그래서 한 3분의 1 정도는요 실무생께서도 강의하십니다. 그래서 중복되어서 이제 복습이 될 수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 항상 법이 딱 나오면 목적을 좀 보셔야 돼요. 목적 해서 복습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 법은 자 쾌적하고 살기 좋은 주거 환경 조성에 필요한 주택의 건설
공급 및 주택시장의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 내 주거 안정과 주거 수준의 향상에 예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예, 좋은 말입니다. 혹시나 목적에서도 한번 시험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이번 말고요. 다른 법인데요. 이때 만약에 목적에서 나온다면 주택의 건설, 공급 및 주택 관리가 아니고 주택 시장의 관리 되어 있죠. 그래서 건설 책 가지고 공급 책 가지고 주택 관리가 아니고 주택 시장의 관리다. 이 부분만 딱 체크를 해놓으시고 혹시나 아, 빈칸 채워라 이렇게 나올 수 있으니까 확인하십니다. 자, 두 번째 용어 정의 중요합니다. 이 법은요 보시면 첫 번째 용어에 관한 정의가 나옵니다. 용어 정의인데 총칙에서 다 포함시킵니다. 두 번째 보시면 주택단지의 건설되는 과정과 건설 기준 또 건설 주체 등이 또 나옵니다. 나고요. 세 번째 보시면 주택단지의 분양, 공급, 입주 등이 담겨있는 공급편이 나옵니다. 나오고 또 네 번째 보시면요. 리모델링이란 어떤 부분들은 별도로 장을 띄어서 또 공부를 또 해놓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기타 보칙 벌칙에서는요. 주택에 관한 자금과 기타 몇 가지가 포함이 되어 있다. 이렇게 아시면 돼요. 총칙에서 항상 시험에 두 개 나옵니다. 두 개. 건설에서 두 개에서 세 개 이렇게 나올 수 있습니다. 공급수는요. 한 개 내지 두 개 이렇게 시험에 나온다. 보시고 리모델링 한 개, 기타 한 개 이렇게 해서 8문제가 나옵니다. 자, 총칙은 대부분 다 용어에 관한 정의를 이야기합니다. 용어에 관한 정의인데 시험에 잘 뜹니다. 일단 대표적인 용어 주택법이니까 주택이란 무엇이냐 이렇게 첫 번째 등장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책을 보십니다. 자, 일반 주택에서 정의 딱 되어 있죠.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 토지를 말한다 되어 있죠. 여기서는요, 일단은요, 일단 세대와의 구성원들, 세대 구성원들, 세대원들입니다. 요건 뭐 주민등록이 아니고요, 그냥 뭡니까? 호적이 아니고 자기들 뭐 이모, 고모, 삼촌 다 포함됩니다. 한 집에 살면 다 세대원 이렇게 부릅니다. 이모, 고모, 삼촌, 뭐 사촌 동생 다 포함됩니다. 그들의 어떤 세대의 어떤 거주 안정을 위해서 보시면 장기간, 장기 뭐죠? 장기, 단기 임차하는 콘도 또는 펜션은 포함 안 됩니다.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형태로 갖춘 특히 독립주거입니다. 독립주거, 장기 투숙하는 여관 등은 포함이 안 됩니다. 이것이 뭐냐? 취사기능이 취사기능, 주방시설을 갖추고 있는 어떤 건축물 구조를 말한다. 취사기능, 독립주거하면 밥을 할 수 있는 취사기능이 있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 건물 전부를 다 쓸 수도 있고 건물 부분 일부를 써도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고요. 특히 이게 딸려있는 부속 토지 이것도 포함이 된다. 포함이 된다. 랍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외한다. 이렇게 시험 지문에 여러 번 나온 적이 있습니다. 제외하는 거 포함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 자, 그런 주택이 보니까 다시 이것이 단독 주택이 있다랍니다. 두 번째 보니까 공동 주택이 있다 이렇게 또 구분을 딱 하네요. 자, 우리 책에 법문의 표현은 약간 좀 달리합니다. 근데 실제적인 의미만 볼게요. 실제적인 의미. 요거 실제적인 의미는 잘 묻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인 의미는 뭐냐면 단독 주택은요 주택 건물인데 단독으로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말한다랍니다. 단독으로 소유하면서 이것을 보시면. 본인 세대원들만 거주하는 장소로 쓰거나 또는요 그 뒤에 설명하겠습니다. 다중주택은 뭐냐 임대하는 학생한테 임대한다 또 다 가구는요 가구 생활하는 자들한테 임대를 한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구분해서 쓰고 있습니다. 단독 소유해서 우리 식구만 살든지 임대하든지 아예 집처럼 꾸며서 이렇게 방실 공간 다 포함해서 임대를 하든지 이렇게 임대치는 특도 포함됩니다. 근데 공동은요 공동 소유했다 이렇게 나오면 안 됩니다. 안 돼요. 비록 공동으로 사용하는 부분이 있어요. 각종 그러니까 복도라든지 뭐 계단 등 공동 사용합니다. 하지만요 요 개념은 무엇이냐면 구분해서 소유하고 있다. 구분해서 소유한다. 그래서 101호, 102호, 103호 또 201호, 202호, 203호, 301호, 401호 이렇게 주인이 다른 건물을 말합니다. 그래서 주택으로 쓰는데 구분 등기되어서 주인 집이들이 다르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구분 소유, 단독 소유 차이점입니다. 구분에 쓰는데 다시 이것이 아파트라고 불리는 공동주택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연립주택이 있고요. 그 다음에 다세대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을 또 합니다. 해요. 공부를 좀 하신 분들은 이게 더 있는데 더 있습니다. 건축법 가시면 따로 뭐 공간 또 기숙사 붙어 있습니다. 하지만 주택법은요 그것을 띄고 이 세 가지씩만 이렇게 포함을 시키고 있습니다.
자, 일단 한번 다시 봅니다. 단독주택은요, 그 책에도 지금 다 나와 있습니다. 보시면 요건 딱 나와 있죠. 참 잘 나와 있습니다. 단독은 나의 세대원들이 그냥 거주하는 공간이다. 이렇게 아시면 돼요. 세대원 거주하는 공간. 규모를 묻지 않습니다. 크든 작든 묻지 않아요. 그런데 다중과 다구는 둘 다 임대하는 형태를 말한다. 임대를 칩니다. 임대를 치는데 이 독립주거 아까 봤습니다. 독립주거가 뭐였죠? 취사기능. 가스 들어오는 싱크대, 싱크대를요. 다중은 갖추면 안 됩니다. 다가구는 갖추어야 됩니다. 그래서 임대를 치는데 그 방실 공간 내부에 욕실은 말하지 않습니다. 뭐 욕실은 있다 없다 묻지 않고요. 그게 뭐냐 하면 독립주거 형태 주방시설 넣고 임대 친다. 다가구 주방이 없다. 싱크대 없다. 다중주택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되고요. 그러면서 이제 외형상 규모입니다. 단독으로 설 때는요. 주택으로 서는 부분이 3개층까지만 설 수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3개층까지. 그래서 여러분들 건물 청수 부를 때는요. 청수는 지하층은 청수에 포함이 안 됩니다. 안 돼요. 그래서 부를 때 1층, 2층, 3층, 4층, 5층 이렇게 부릅니다. 5층인데 요 가운데에서 1층에 보니까 편의점이다랍니다. 2층이 뭐냐 보니까 학원이다 랍니다. 3층은 뭐냐니까 주택이다. 4층도 주택이다. 5층도 주택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요 5층짜리 건물인데 중에서 주택으로 쓰는 것은 하나 둘 세 개를 씁니다. 1대 개층 이렇게 부른다고 합니다. 아시겠죠? 층하면 그냥 외형상 지하층 빼고 다 층수를 말하는데 개층하면 요즘에 몇 개층을 쓰느냐 할 때 하나 둘 세 개층을 주택 쓴다. 이렇게 한 사람이 소유해서 내가 임대를 친다 이 말 되겠죠. 그러면서 또 전체 건물을 물을 때는요 각 층 면적을 전부 다 합한 것이 건물의 연면적 이렇게 부릅니다. 연면적이라고 불러요. 그런데 연면적 이 전체 건물 연면적 가운데에서 주택 쓰는 요 세 개층까지만 바닥 면적을 합한다 이렇게 할 때 바닥 면적이 합계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래서 1층 편의점 면적이 1층 바닥 면적, 2층 편의점, 2층 학원, 2층 바닥 면적, 3층 주택 부분에 3층 바닥 면적이 다 있는데 이걸 다 합하면 연면적. 또 몇 개 쓰임새만 띄어서 말할 때 바닥 면적들 합한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요 규모 차이 납니다. 3계층까지 주택으로 쓰고 있는데 요 3계층까지 주택으로 쓰는 요 면적이 다중은요 330제곱미터 이하입니다. 여러분 아시죠? 한 평이란 말은 이제 안 씁니다. 안 써요. 안 쓰고 3.3제곱미터가 한 평이 됩니다. 330 100평이에요. 100평. 100평 대충 규모가 나오시죠? 다구는요 좀 크게 가구 임대하니까 좀 크게 660제곱미터 이하까지 이렇게 이용할 수 있다. 이게 차이가 규모의 차이가 청수 말고요 요 규모에서 차이가 이렇게 330이야 이렇게 차이 납니다. 또 가구 임대할 때는요 19가구까지만 이렇게 임대를 할 수 있다. 19세대 이하만 임대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것도 보시고요. 그 다음에 공동주택을 가보시면 아파트가 나오죠. 아파트. 아파트는 또 무엇이냐 합니다. 구분해서 소유한 것을 말하는데 구분해서 주인 다른 세대가 건물 안에 청소는 묻지 않고 아파트는요 5개층 이상을 구분해서 주인 세대 다른 집들이 있다 하면 다 아파트가 된답니다. 무조건 5개층입니다. 그러면요 요거 중에 필연적으로 5개층이면 안돼. 안되니까 요거 두 개는 4개층까지만 4개층 뭐 3개층 2개층까지만 구분해서 소유한 주택인데 차이점이 다시 바닥 면적의 합계 합계입니다. 이것이 660제곱미터 200평을 초과하는 규모이면 연립 이하이면 다세대. 한마디로요 큰 평수 빌라 연립 작은 평수 빌라 다세대 이렇게 구분한다. 이렇게 해서 요 두 가지 구분 징표가 나옵니다. 너무나 중요한 사항입니다. 첫 번째 보시면 이번에 1번과 2번과 3번까지 되어 있죠. 오른편에 3번까지 나왔습니다. 중요합니다. 혹시나 또 하나 볼게요. 우리가 건물 청수 볼 때 보면 건물 1층에 보시면요 주차장 등으로 쓰는 공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거 부를 때가 필로티, 필로티라고 불러요. 필로티 부분은요 청수 따질 때 청수에 다 포함이 됩니다. 원래 원칙은요. 그렇지만 여기 규모 작은 필라 형태를 띠는 다 단독에서의 다구와 공동에 다 씁니다. 요 같은 경우에 상가 주택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 같은 경우에 만약에 3개층까지만 쓴다. 뭐 3개층 뭐 4개층 이하니까 만약에 3개층까지 쓴다 합니다. 이때 1층입니다. 1층. 요 1층 부분이 전부이든 또 일부이든 필로티 구조입니다.
그죠? 이거 나머지입니다. 나머지. 요 나머지 부분들이 주택이 아니고 상가 등으로 쓴다. 주택이 아닌 뭐 상가나 점포로 쓴다랍니다. 그러면요. 다가구와 다세대는 1층 필로티 부분 전부 다 청소해서 빼줍니다. 3개층 이렇게 보는 것이죠. 3층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파트와 연립은요. 1층 필로티 전부 다 필로티 등으로 이용할 때 한해서 이제 청소해서 빼준다랍니다. 그러면 이거 말고 기타 단독과 다중에 있는 필로티는 청소에 무조건 포함된다 이렇게 또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개념 잡습니다. 그 다음에 오른편에 또 4번을 보시면 이런 말 나오죠.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중요한 말입니다. 해서 보겠습니다.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의 일종입니다. 공동주택의 일종인데 여기에 포함되는 일종인데 이것들을요 세대를 구분해서 설 수 있다.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이라고 부릅니다. 이건요 한 개 세대 이렇게 해서 분양 처리했지만 평수가 좀 큽니다. 크다 보니까 이쪽에 가운데 경계 벽을 하나 설치를 하면서 현관을 또 따로 출입구를 이렇게 두게 됩니다. 그런데 TV 보니까 뭡니까 미운 오리새끼 해가지고 김상민 씨가 그 이상민 씨 집이 이렇습니다. 보세요. 그래서 보시면 별도 공간입니다. 각기 독립생활입니다. 독립주거 생활을 할 수 있게 구분 생활을 할 수 있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주인 집 식구가 살든 또 임대하든 묻지 않습니다. 구분 생활할 수 있게 합니다. 그러려면 뭡니까 각기 부엌 기능 이것을 갖추어야 됩니다. 갖추어야 되고요. 또 뭐 입식 보입니다. 그다음에 욕실과 화장실 기능 또 갖추어야 된다라고 합니다. 예, 각기 이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도 절대로 구분 생활할 수 있게 임대 등을 해서 임대 수익을 올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요, 절대 어떤 경우도 구분해서 등기한다. 구분 소유. 구분 소유는 절대 할 수가 없다. 할 수 없습니다. 구분 생활은 되어도 구분 소유는 안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주택이 단지 전체는 많으면 안 돼요. 단지 전체 세대수에서는요, 3분의 1까지만 가능하다. 이렇게 또 제안합니다. 하고, 단지 전체 주거 전용 공간 면적에서도 3분의 1까지만 가능하다. 그래서 구분해서 수익을 올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택 건설 기준을 적용을 할 때는 항상 한 개 세대 이렇게 보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주인집에 딸려 있는 식구로 보지 따로 주민 투표권이 안 나온다. 이렇게 또 아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입니다. 처음에 잘 뜹니다. 또 나중에요. 요 집들을 합할 수 있게끔 여기 있는 요 경계벽을 파괴하기 쉬운 경량 구조로 이렇게 설계를 하거나 또는 요 연결문을 두게 되어져 있다.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 참 중요한 사항입니다. 이것도 체크하시고 또 넘어가십니다. 자 다음 장을 보시면 이제 12페이지입니다. 콩 2번에 보세요. 큰 2번에 자금에 따른 구분 보이죠. 이것도 중요합니다. 해서 보겠습니다. 이런 구조상의 구분 말고 또 자금에 따라서 주택을 또 구분하기도 한다랍니다. 해서 보시면 자금 나옵니다. 그래서 이 자금 때문에 첫 번째 보시면 국민주택이 첫 번째 보이고 두 번째 보니까 민영주택이 있다랍니다. 이것은요 어떠한 자금에 의해서 건설했느냐에 따른 구분입니다. 그래서 국민주택과 이것이 아니면 전부 다 민영주택이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일단은요 국민주택은 국민주택 규모를 갖추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밑에 보시면 나와 있죠. 국민주택 규모가 나와 있습니다. 규모가 무엇이냐 합니다. 이건요 공용 면적은 다 제외합니다. 계약 면적 소개해 보시면 무슨 차고 면적, 복도 면적 다 뺍니다. 빼고요. 순수하게 내 집만 딱 서는 공간 면적에서 순수하게 주거 전용 면적입니다. 주거 전용 공간 면적 이것이 85제곱미터 이하인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막 24.33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30평짜리 아파트 소개해보시면 공용면적 빼고 나면 주거전용이 24점 얼마 나옵니다. 보통 그 규모를 말합니다. 그 규모 이하인데 이것이 85 이하이다 합니다. 그런데 그 주거전용이 저 시골 농촌가입니다. 수도권 경기도가 아니면서 동시에 건물 많은 토지 이용지역 도시지역도 아닌 관농자 관리지역
농림지역 등 시골 농촌 지역이면서 또요 저기 행정구역이 동이 아니고 업, 면, 단위 이런 시골 농촌 가시면 100제곱미터까지로 한다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 말은요 농촌 가시면 좀 농기구 그죠? 뭐 삽, 또 장화도심 밖에서 벗고 가야 됩니다. 좀 커야 돼. 그러니까 요 정도 규모 가지고 문제 규모를 봅니다. 그런데 이제 공적인 자금이 투입되려 해서 어떤 사업자 삼성에서 짓던 또 대우든 묻지 않습니다. 어떤 국가의 재정으로 건설 개량하거나 또는요 주택 도시 기금으로 건설 개량을 했는데 이것이 85 이하이면 전부 다 국민주택입니다. 그래서 누가 짓던 묻지 않습니다. 삼성 레미안 또 이렇게 재정기금 투입되어서 70위가 되었다 하면 국민주택이 포함됩니다. 자, 또 앞으로 배우시는데 공공사업자라 부릅니다. 국가기관들 또 지방자치단체들 LH아파트가 LH아파트 뭡니까? 토지주택공사 또 SH아파트입니다. 지방공사 등이 주택을 지었는데 이렇게 85 이하이면 다 국민주택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요 범주를 벗어나면 전부 다 민영인 주택이 된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02번에 있는 박스가 되겠습니다. 자 보시고요. 자 세 번째 하나 더 나옵니다. 중요한 말 나오네요. 하나 더 보시면 이런 말 보입니다. 세 번째 보시면 03번에 도시형 생활주택이 나옵니다. 도시형 생활주택. 자 공동주택의 일종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일반적인 주택이 나올 때는 단지수입니다. 단지 세대수, 단지 세대수에 제한이 없어요. 그래서 만 세대, 10만 세대 단지가 나올 수는 있습니다. 이론상으로. 또 단지 세대 면적입니다. 세대 공급 면적들, 공급 면적들이 역시 또 제한이 없습니다. 제한이 없어요. 평수 큰 게 나올 수 있어요. 300평짜리 집이 나올 수 있고 400평짜리 나올 수 있습니다. 뭐 펜트하우스 부르죠. 예. 살아보면 좋겠지만 필요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큰 평수가 필요 없어. 그런데 우리 앞으로 계속 사회가 바뀌죠. 한 명 두 명 사는 그런 어떤 가구가 참 나옵니다. 그래서 요 공동주택의 일종인데 한 명 두 명 사는 이런 가구 생활들이 큰 평수가 필요가 없어. 그래서 이런 주거 생활의 안정을 위해서 단지를 꾸며주는데 규모 작게 꾸민다라는 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 형태의 생활 패턴에 맞춰서 도시 형태의 생활주택이라는 것이 또 나올 수 있게 되었다. 이렇게 또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도시 형태 패턴이니까 이 도시 지역이란 특별한 어떤 건물 아주 많은 어떤 이런 지역에서만 나올 수가 있다랍니다. 한 명 두 명 살 때 큰 평수가 필요가 없어. 그래서 뭐 최대 우리가 국민주택 규모라 부릅니다. 국민주택 규모 아까 배웠었죠? 전용 85 이하입니다. 요 정도 규모 사이즈를 갖추고 있는 집들로 또 너무 이런 집들이 너무 큰 단지면 안 됩니다. 그래서 300세대 미만 되는 어떤 단지로 꾸민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도시지역 내에서 국민주택 규모의 어떤 주택들을 300세 미만을 딱 지었다 할 때는 또 특혜 혜택을 주겠다라고 합니다. 한 명 혼자 삽니다. 혼자 살 때 방이 두 개 있다 좀 걸거칩니다. 청소할 때도 힘들고 그러니까 한 방에 턱 보이면 좋습니다. 그래서 자기들 침대에서 바로 주방 보이고 TV 있다 바로 보입니다. 같이 원래 주택 개념에서는요 원래 원칙은 한방 구조인 원룸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원래 나올 수가 없어요. 기숙사라든지 또 뭐 고시원이라든지 또 각종 오피스텔 몰라도 주택 단지에서 주택들은요 방이 따로 하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따로 방을 두지 않고 한방 구조인 원룸 형태 도시형 생활주택 이것이 나올 수 있게 되었다. 특징이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규모 작은 단지 형태 빌라 단지에서 연립주택 또 보시면 다세대주택 단지를 이렇게 꾸며서 놓을 수도 있다 합니다. 일단은 봅니다. 원룸. 근데 원룸을 나오게 해주는데 대신요 우리가 주택하면 85 이하 아닙니까? 그런데 85 이하짜리 원룸은 너무 휑하게 큽니다. 너무 힘들어. 그러니까 원룸으로 나올 때는요 규모를 다시 더욱더 낮춰서 50제곱미터 이하 이렇게 또 강화시킵니다. 그런데 이것이 만약에 50 이하인데 30제곱미터 이상 50 이하가 될 때는요 두 개 공간으로 쓰게 해준다랍니다. 이건 방을 넣는다. 그러면 원래 원룸이 아니죠. 그러면 뭐 의미가 없습니다. 그럼 투룸이 투룸이 됩니다. 투룸 되니까 이 말은요 하나의 공간 속에
어떻습니까? 현관 출입구는 다 보입니다. 다 보이는데 이제 주방이 있고 침대를 놓을 곳인데 요 사이에 벽을 하나 쳐서 공간 구분하게 해준다. 이 염려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고요. 그래서 원룸을 방을 투룸 이렇게 낸다가 아닙니다. 아니에요. 보시고요. 그 다음에 주택이니까 지하층에 이것을 설치하지 마라 이렇게 되어진 부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단지 형태 다세대 연립주택이 나올 때 원래 공동주택에 보시면 다세대 연립이 있습니다. 있어요. 그런데 요건 제한이 없대었었죠. 그런데 제한이 있긴 있습니다. 있어. 그래서 요 규모에 맞춰서 빌라 단지를 꾸미면 혜택을 줍니다. 원래 원칙은요 4개층 이하입니다. 하지만 요 규모를 갖추면 한 층을 더 주어서 5개층까지 주택으로 쓰게 해주겠다. 한 층을 더 줍니다. 이때 요걸 줄 때 보시면 도시계획위원회가 아니고 또 주택정책위도 아니고요. 건축법에 있는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요 결정을 하게 해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시고요. 그 다음에 도시형생활이 나오면 원래 원칙은요. 기타 일반주택 단지와 같이 하나의 건물에 복합으로 지을 수가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보시면 도시 형태 내부에서도 원룸과 단지 형태 다세대 연립 단지 형태 다세대 연립이 나올 때 그 안에 원룸을 넣지 마라 해서 이것들 복합으로 건축할 수가 없습니다. 없어요. 하지만 원룸 형태 나올 때 특별하게 특혜 특례를 줍니다. 예외를 딱 줍니다. 그래서 원룸 나올 때 보시면 해당 지역이 첫 번째 상업지역이나 또는 요 준주거지역이란 아주 건물 많은 도시 내 땅들 가운데에서 원룸을 딱 지어서 분양하고자 합니다. 할 때 이렇게 하겠죠. 한 뭐 상업지역 등에서 건물 높게 딱 지어놓고 밑에는 상가 이렇게 딱 배정합니다. 해서 하고 그다음에 요 중간층까지 해가지고요 좁은 원룸 형태의 도시형 생활주택을 분양한다 해서 원룸 분양합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요 건물 소개 보면 투룸도 있다. 원 투룸이 함께 있습니다. 해서 투룸도 있다. 이쪽은 투룸이다. 이렇게 해서 분양한 딱지입니다. 이럴 때입니다. 이것은 도시 형태 생활주택이 맞습니다. 맞아요. 맞고요. 이것은 뭐냐. 그냥 일반 아파트다. 일반 아파트다. 이렇게 해서 복합으로 짓는 경우가 건물에 지게 참 많이 있습니다. 원, 투룸 함께 분양했다. 이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원룸은 도시 형태 생활주택인데 이건 그냥 일반 주택을 섞어서 지었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도시지역 내에서는 말입니다. 규모 큰 어떤 건물 말고 규모 좀 작게 자기 땅 하나 건물 단독을 철거해서 수익을 위해서 원룸을 딱 칩니다. 원룸 쳐서 임대 또는 이제 토지를 주택을 팝니다. 팔아요. 그런데 요 속에서 자기 살 집 하나 딱 집을 지어 그래서 85 초과하는 큰 평수 하나를 한 개씩 돼요. 자기 살집을 지어놓고 나서 기타 임대 치는 건물들도 분양치는 건물 지어놓고 이렇게 분양을 칩니다. 원룸과 85 초과하는 큰 평수 한 개 세대 도시 내에서는 항상 규모 작은 규모로 이렇게 짓게 해줍니다. 그래서 예외가 등장을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내용들이 오른편에 이어서 쭉 나와있죠. 복합건축지 안에서 다 중요하니까 파악을 꼭 해주십시오. 잘 정리했습니다. 자 기타 이제 용어에 대한 정의가 쭉 나오죠. 이건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읽으시면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